잘 지내셨어요? 전 시간에는 이제 치료를 했죠. 근데 이제 요 오늘은 이제 천간 지지의 간지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천지를 했고 이제 간지를 해야 되니까 천간의 지지 천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간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명리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요. 뭐냐면 다 암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거를 천간 지지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거 외운 거 말고 이제 해석하는데 왜 이 간지가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하긴 하는데 그냥 적당히 글자 이 형성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쓰는 건 되게 쉽죠. 뭐 방패간 가지지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완전히 이해해버리면 방향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뇌에서 연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천간이라서 여기 천지는 이렇게 지어놓고요. 천간 그러면 뭡니까? 원래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 천기가 운행하는 관계, 천기가 운행하는 관계를 줄거리라고 줄기라 그러는데 줄거리라고도 해석을 해요. 천기가 운행하는 줄거리를 표현한 게 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줄거리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줄기가 나왔는지 이 간자 때문에 이 간자를 제대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원래 이 간자는 지금 이제 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쓰죠. 열십자에 위에 한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서치에서 온 거고 원래 그 각골 문자를 보면은 각골 문자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Y 영어로 Y 같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러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한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방패 모양을 해주는 건데 예, 방패를 생각할 때 이 글자를 되게 유념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할 때 들립자를 줘서 들립자요. 그죠? 들립자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보여줬어요. 들립자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보여줬고, 이게 들립자고요. 이거는 이 Y자는, 제가 Y라 그래요. 영어로 편하게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하려고. 이거는 두 가닥 아자입니다. 두 가닥 아. 또는 가장기 아자라 그러는데, 한자에서는.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둘이 딱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보여줘요. 두 가닥 아자라 그래서. 그러고선 여기에 지금 한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전서에 보면 전서는 어떻게 됐냐면, 전서는 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가. 이건 전서에서 나온 거, 이거는 각골 문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두 가닥 아자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이게 올라가서 위로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방패 모양이 원래 이 방패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방패가. 옛날 방패라 그러면 한자를 생각할 때 항상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 주십니다. 한자 역사가 한 5000년 정도 되니까 신석기 시대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것이 방패가 되려고 하면 그 시대에는 방패가 뭘로 되겠습니까? 나무로 되겠죠. 그때는 뭐 쇠덩어리가 청동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 개념으로 보면 방패의 개념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했다 해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방패가 줄거리 또는 줄기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은
여기서 나와서 그래요. 원래 줄기 간자가 이게 해돋을 간에다가 이 글자는 워낙 많이 나오는데 아침조자 할 때도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게 사람 인자를 쓴 것이 원래 해돋을 간자입니다. 해가 돋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해석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이건 어차피 이 간을 할 때 해주긴 해줘야 돼요.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보통 획줄임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 인자를 없애줘요. 획줄임은 보통 이렇게 해서 글자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왜 방패간의 의미도 줄기가 왜 됐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자 보세요. 해돌 간자가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모방자가 있어요. 모방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쓴 겁니다. 이게 이 깃발 언자예요. 깃발. 깃발을 꽂다 이런 의미의 깃발, 깃발이 흔들리는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선 이거의 합성이 되는데 이게 아침 단자예요. 원래는 해일자에다가 한일자 쓴 게 아침, 요거면 아침 단자입니다. 이게 땅이죠. 땅 위에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인 거죠. 아침 단자에다가 아까 말한 이 글자가 합성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서치에서 오면서 이거는 획줄임을 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오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게 간인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아침 단자에 이 깃발 언자가 들어갔구나. 이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게 이 사람 인자를 쓰면요. 또 이렇게 위에도 쓸 때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도 쓰고 사람인자 변형이 많아요. 이렇게도 쓰고 또는 원래대로 사람인자를 쓰죠. 자, 여기서는 그냥 원래대로 사람인자 썼어요. 자, 이렇게 위에다 사람인자를 썼습니다.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게 줄기가 된 기둥 원래 기둥 간자야 기둥 우리가 어떤 회의라고 모임에 간사라 그러죠. 그 기둥이 되는 사람은 간사라 그러는데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요. 나무 목자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게 줄기 간자예요, 원래. 그런데 이 줄기는 어떤 거냐면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제 저 집을 짓고 뭐 할 때 문이 있죠? 그럼 담벼락을 쳐야 돼요. 바람막이 하려고 담벼락을 치는데 그때 담벼락 치는 거기에 기둥이 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나무를 얘기해요. 이게. 근데 왜 이것이 이 줄기 간자가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같이 쓰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간자를 썼어요. 이렇게 줄기 간자가 됐는데 왜 이게 줄기 간이냐. 자 집을 짓고 담벼락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박았어요. 담벼락을 치는 이유가 왜 치겠습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패 간자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이게 이 원래는 이렇게 담벼락을 막은 그런 기둥이 되는 뼈다고 뼈대라 그러지 뼈대 우리가. 예, 그게 예, 이렇게 된 겁니다. 때는 그 울타리가 방패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줄기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줄거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뼈대라는 것도 알았고 여기서 이제 이 글자가 원래 방패간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갖고 왔어요. 방패라는 개념이. 자, 근데 이 한자를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큰 대자 할 때 다대태라는 세 개의 음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할 때 기초적인 공부를 좀 잘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방패간의 의미가 이게 음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근데 옛날 자전에 큰 자전에 뭐 세 개의 음이 나오는데 요즘은 자전에 두 개만 나옵니다. 음이. 근데 원래 음이 세 개니까 세 개라면 간, 방패간의 간이고요. 그 다음에 안이 나와요. 안. 그 다음에 한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이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요거 외우기가 좋죠. 가난 한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방패 개념이 있고 한자에서 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의 뜻이 오면 반대의 뜻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방패 원래 방패를 동사로 하면 뭐가 됩니까? 명사는 방패인데 예, 막다. 막다가 됩니다. 그래서 방패가 막다라는 동사로 되는데 더
더 재밌는 현상이 반대의 막다의 반대가 뭡니까? 뚫다. 막다, 뚫다, 공격하다.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방패라는 의미에서 막다가 됐다가 뚫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반대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이게 항상 한자는 이면성이 있구나 하는 건 그 개념을 갖고서 외우긴 좋죠. 일단 긍정이 나왔다 다음에 부정이 나오니까 그럼 막다 그러면 뚫다죠 뭐. 그래서 이게 막다라는 의미에서 뚫다가 나와서 뭐가 나오냐면 이 간섭하다 그러죠 우리가. 간섭하다 그럴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간섭 그래서 간 섭자는 이게 건널 섭자를 쓰는데요. 이 건널 섭자 이 그칠지자인데 위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데 간섭하다 이렇게 간여하다 간섭하다 그럴 때 그때는 이제 뚫다의 개념입니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우리가 천간의 간으로 줄기 가짜로 방패 가짜로 알고 있지만 줄기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막다 뚫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합성자 공부할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이 뚫다는 개념이 온지를 자 천간이라 그랬어요. 천기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천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물론 외곽에 있죠. 하늘에 있지만 이거 결국은 내려옵니다. 지지로 땅으로 내려오는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뚫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막다 방패 이거밖에 안 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천간의 열 글자를 해석할 때도 이 뭐로 해석을 많이 하냐면 물상으로도 많이 해석을 해요. 물상 면에서 해석하지만 실제로 그 물상을 할 때 이 한자 같은 경우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땀 한자인데요. 땀 한자 할 때 잘 보세요. 땀 한자 할 때 제가 따로 쓸게요. 글자가 자세가 안 나와 글자가 잘 안 나와요. 자, 땀 한자 물 숫자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한이라는 의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처음에 방패감만 외운 사람은 이게 왜 한이라는 의미 왔는지를 모릅니다. 한증막 할 때 있죠. 한증막 그때 이 땀 한자가 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이 음도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그 지지에서 해자 축에 축자를 얘기하면서 축자. 축자가 물상에서 보면 유안이라 그래요. 유안. 버드나무 낭떠러지 안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 같은 경우 묵지라 그래 갖고 먹묵자에다가 지자 묵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해 같은 경우 현하가 나와요. 현하. 근데 그런 거 나중에 한자 공부할 때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 이 안자가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려 그러면 유안 소축자가 유안이라는 안의 의미가 나올 때 버드나무 유자를 쓰고 이 유에다가 이 안이 나올 때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이게 저기 낭떠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왜 안이라는 것이 왔는지 의미 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더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명략 공부에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안, 물론 이것도 안자예요. 메산자에서 바이 엄자 쓰는 것도 안자인데 여기다 이 간자가 아 이게 아니라는 의미 있었구나 하면 외우기가 좋죠. 일단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게 낭떠러지가 됐는지 돌 낭떠러지 얘기하는데 그걸 해석할 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 한자를 할 때 지금처럼 방패 간의 개념에서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원래 무슨 한자냐면 그 이 생강 있죠 생강 한자요. 생강안 또는 새앙이라 그러는데 생강안자고 그럼 한은 무슨 한자냐 그 일꾼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들 중국에 쓰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 쓰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일꾼들 그걸 한 일꾼 한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 단안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다른 공부할 때 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물론 저 천간 하는 거지만, 지금 방패, 그 다음에 뚫다는 개념. 이것을 꼭 가져주세요. 그리고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 이 간의 의미를 좀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를 열십자. 열십자가, 천간에서 보문정어.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할 때 중앙을 얘기합니다, 중앙. 그래서 이 십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일이다. 이 물수자가 이제 임수가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그것도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하면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는 경우고 지금 여기서 방패 개념, 줄기, 줄거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 이걸 하나를 공부하는데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딱 그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방패 이게 이제 원래 여기서는 한일자 개념 방패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방패를 그러니까 뚫고 막고 잘 보세요 요즘 이게 설명하기 좋은 게 어디 있냐면 옛날 전경들이 데모할 때 그걸 보시면 쉽습니다 왜 쉽냐면 이 방패가 원래는 막는 개념이었죠 근데 공격하다는 개념입니다 방패로 그죠? 방패로 막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가 돼서 공격을 하는 반대 방향이 가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대응할 때 이거 막다가 뭐 방패를 찍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게 케이스예요. 방패의 개념은 그 수비의 개념으로 공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천간을 생각할 때 아, 이 전체 열 개를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막다 이런 개념보다는 천기의 그 흐름이 내려오는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글자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천간 10개를 각 글자마다 갑을 이걸 전부 이제 한자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상태에서 공부하는 천간은 전혀 달라요. 외운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간자는 이 정도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천간 10개, 지지 12개 할 때 이제 좀 그림 그릴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할 때 이 지자. 이것도 쓰기는 좋죠. 쓰기, 열십자에다가 이 글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거. 이게 글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이퀄 무라고 쓰냐면 이건 다시 써드릴게요. 가지지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여기에 나무목이 들어가서 원래 이 가지지를 얘기해요. 거기서 이렇게 온 건데요. 자, 보세요. 열십자에다가 이 우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원래 이거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같은 글자예요. 오른손 우자인데요. 오른손 우 또는 그래서 이게 소축자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요. 오른손 우하고 또는 다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again 영어로 again 다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가 이게 원래 이 의미예요. 이 제자가 들어가는데 이걸 꼭 기억을 해줘. 다시라는 의미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유 이게 잘 안 쓰인다. 자 글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려니까 천천히 쓰겠습니다. 이건데요. 이 다시의 의미를 모르면 오른손만 오른손을 자주 쓰죠. 이 한자는 오른손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왼쪽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자에서 좌가 되는 거는 이렇게 밑으로 봐요. 밑으로 한자에서 여자와 남자 얘기도 좌하고 여가 나오죠. 여도 약간 한자에서는 밑으로 와요. 뜻이 마찬가지로 이게 왼손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쓸 때. 그런데 이것이 오른손 우자가 되면 오른손 우자는 항상 위쪽에 있다. 상위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선 다시라는, 다시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다시. 또 다시. 이런, 또 다시야. 뭐 옛날 그 유행가가 또 다시 말해줘 하는 그 식으로 또 다시로 외워 주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 그리죠, 살. 살이 나오죠? 살을 이렇게 쓰죠, 보통. 이게 삽집풀이 실자인데, 원래는 여기다가, 예 자에다가,
이렇게 쓰죠. 살을. 근데 요건 뭐 요 좀도 지워버리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정자로 했어요. 근데 요게 급살할 때요. 우리가 살을 맞다 그러죠. 그럴 때 잘 보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게 위에 사람 자예요. 그리고 오른손 자입니다. 급자의 급자. 이 원래 이 글자입니다. 미칠 급자, 급자.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오른손 우자죠? 변형시켜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살을 맞다 그럴 때 여기다 칠복자를 쓰고 네 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급살 맞다 그럴 때 이 살자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을 할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이제 삽죽풀이 출자에다가 위에 예자에다가 이것을 오른손 우자를 써주는데요. 아, 칠수자를. 이런 부분 때문에 한자를 공부할 때 지금 가장 쉬운 우리가 가지질을 하는데도 이런 것을 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다음 글자를 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거 오면은 이건 무조건 다시다. 또 오른손을 자주 쓰니까 왼손은 자주 안 씁니다. 한자에서는 오른손 그대로 그래서 또 다시 그렇게 기억해 줍니다. 안 되면 그냥 유행가로 외워주세요. 그 짠이 노래인가 옛날에 또다시 말해줘 뭐 하는 그런 노래 이 식으로 오른손 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열십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열십자 얘기하면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 이게 대깨비라고 대깨비. 대깨비가 뭐냐면 대나무 있죠. 대나무를 반쪽 딱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대죽자를 요것을 반쪽 쪼갠 모양이 이겁니다. 대깨비 개자예요, 개자. 이런 뭐 아주 초특급 한자니까 열 필요 없는 거고, 단지, 아, 이게 대나무를 반쪽으로 쪼갠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 글자가 여기 열십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해서체에서. 그러니까, 대깨비, 대나무를 딱 반쪽에서, 대나무가요, 여러분들 대나무, 조그만 대나무 말고 큰 대나무 잘 보세요. 반쪽 딱 쪼개서 대단히 큽니다. 이걸 다 잡았습니다. 이거 오른손 우인을 여기서 잡다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갖고 이게 이 개자가 들어가서 쪼갰다는 의미 되면 나누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나누다. 이게 동사로 가면 이제 나누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나누다 또는 지탱하다 이렇게 그걸 잡고 이렇게 걸을 때 아니면 여기 딱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보셔도 돼요. 이거 잡고 지탱하다. 유지하다 할 때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공부할 때 우리가 간지만 해도 이거 하나 공부할 때 여러 개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는 개념이 자 이게 대나무를 반쪽 쪼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에 잡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아까 표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원래 글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일자로 해서 열십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유치해석을 하면 명리학에서 할 때 이걸 다시 제자로 봐갖고 오른손 자를 다시 제자로 봐서 열십자 아까 말한 십에서 다시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로 가고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거기 진 열두 개지만 그런 의미까지 가면 되게 복잡하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 가지다. 그 다음에 가지는 나누다는 개념, 지탱하다는 개념.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이것을 이제 글자를 우리가 다른 거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보실 거는 열십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 대나무 반쪽 쪼갠 거구나. 그래서 이걸 잡고 있다. 그래서 나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눠주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걸 갖고 짚었다는 지탱하다는 의미. 그렇게 말해도 이제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지가 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갖고 왔다 그래서 나뭇가지. 그러면 아까 간지라 그러는 반지 이게 간지의 의미가 이 줄거리라고 해서 줄기. 그리고 밑에는 가지. 그러면 줄기가 있는 하늘에 있는 천기를 얘기하죠. 천간은 천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니까, 계절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로 본 겁니다. 줄기와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천간 지지를 뭐 복잡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천기가 운행하는 모양을 천간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 줄기가 나무 가지를 이렇게 뻗듯이 그 밑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어떤 그 계절이라든가 기타 설명할 때 이 12지지로 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 이게 왜 가지지가 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 지지에서 간지 이렇게 쉽게는 쓰지만 자 이렇게 쉽게 씁니다. 간지라고. 간지라고 우리가 쉽게 쓰지만 여기 안에는 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저는 이제 그걸 항상 강조해드리는데요.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지를 막 휘갈게 쓰는 것보다 처음에 아 이것이 두 가닥 아자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막다 뚫다 이 개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 이게 열십자가 아니라 대깨비 개자인데 여기에 오른손 우가 들어갔다. 다시의 의미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 이 글자가 다른 글자도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